부산시의회 9월 임시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박형준 시장의 방역수칙 위반 의혹에 대해 시장직 사퇴까지 요구하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한 가운데 박 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또 한 번 추경에 오른 어반루프 용역 예산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시작된 부산시의회 임시회. 박형준 시장 취임 이후 세 번째 회기로 어느 때보다 부산시와 시의회 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됩니다.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 시의원들은 첫날부터 박형준 시장의 방역수칙 위반 의혹을 추궁하며 시장직 사퇴 요구로 공세에 나섰습니다. 방역 총 책임자는 그 누구보다도 방역수칙에 솔선수범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는 자리입니다. 일만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십시오. 15일 회기 내내 상임위 활동과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박 시장의 행적검증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또 박 시장의 핵심 공약인 어반루프 용역비도 최대 쟁점 사안입니다. 지난 7월 1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됐지만 부산시는 이번 2차 추경에 용역비 10억 원을 다시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2차의 추경 편성을 앞두고 우리 시는 미래혁신 신교통수단 도입 온라인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하이퍼튜브 공모 사업을 준비하는 등 시민과 시위에 언론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그동안 토론회 등 여론 조성에 나섰고 시의원들의 지역구 예산도 적극 챙기면서 공을 들였지만 통과는 미지수입니다. 도시공사 사장 공백 장기화 등 인사난맥에 대한 시의원들의 질타도 예상됩니다. 특히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당 시위의 견제와 야당 시장의 방어 강화로 팽팽한 긴장감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